어제 장 마감 이후에 진에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 2,772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8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특히나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15% 이상 폭증한 것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볼륨이 좀 늘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에어 측에서는 효율적인 항공편 공급 조절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진에어 관련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리스크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건설 측에서 이 PF와 관련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S&P 측에서 태영건설의 여파가 비은행 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 비은행권의 PF 신용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한몫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1년에서 2년 내에 유의미한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사실상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 가격이 높은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부동산과 금리 상황을 고려를 해보자면은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트랙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이 사실상 일명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그룹의 장남인 임종윤 씨와 차남인 임종훈 씨가 한미약품과 OCI 통합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어제 수원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무효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도 발생됐다라면서 일단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영향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간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미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갤럭시 AI를 통해서 전방위적 기능을 개선했다라는 의견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기기 안에서 AI 연산이 이뤄지는 온디바이스를 적용한 점이 일단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이브리드 AI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폭을 넓혔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